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네, 놀러 오세요. 이화랜드에 가면 국민다육이도 있고 창도 있고 금은 어마무시하게 있고 그리고 코노피튬 리톱스도 자, 여기 매대 이쪽 매대 짠짠짠짠짠짠짠짠 온천지가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자랑도 참할 만하네. 그죠?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코노피튬 중에서 빌로붐이 가격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 있었죠? 아이고, 지금은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꽃 나이도 오늘은 제가 꽃으로 짝을 지어 주어 보았어요. 오, 자, 짝 지어 줬어요. 짝을 지어 줬어요. 자, 본격적으로 빌로붐 노랑색. 나는 빌로붐, 요거는 엘리쉬. 아이고, 어렵다. 자, 꽃으로 선택하셔도 좋고요. 빌로붐이 똑같은 왕. 빌로움 중에서 대형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자가 크다는 뜻이죠. 아이고, 요새는 진짜 변형된 종자가 많지요. 빌로움 중에서 노란 꽃 달라, 추한 꽃 달라 하셔요. 이름은 제가 정확히 써드릴게요. 가격이 15,000원짜리가 12,000원인데, 구독자님들 지금 만약에 팔두다 그러면 어떡해요? 2두 이상씩 바뀌기 때문에 2두 이상씩, 아, 탈피지, 탈피. 그래서 내년 봄에 어떻게 해요? 전부 탈피하면 6두만 해도 13, 68, 18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꽃 있을 때 구매하셔요. 빌로붐 노랑꽃, 빌로붐 엘리쉬 주황꽃.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는 그 주쿠텀인데 이렇게 핑크꽃. 약간 품종이 다르죠? 아, 야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주쿠텀, 야도 주쿠텀 중에서 대형종이에요. 주쿠텀 중에서 대형종. 어머, 야도 짝대기는 없어. 그래도 12,000원이죠? 자, 주쿠텀은 이렇게, 자, 꽃 색깔로 되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사셔요. 자, 그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아마 그러면 15,000원씩 하시면 제가 이분에 식재합니다. 이분에. 짠짠짠짠짠 이렇게 제가 토분을 이번에 들어왔어요. 유기분과 같이 토분이 들어왔어요. 그 베트남 회사로는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 요하이는 축전. 자, 이렇게 식재하시면 제가 3,000원 받겠어요. 화분값 3,000원은 말도 안 돼요. 네 가지 다 한다고요? 자, 이 아이는 플라봄. 자, 이렇게 로제시, 아까 빌로붐하고 조금씩 다르죠? 자, 제가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자, 빌로붐은 두 가지 꽃인데, 토끼 귀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자, 그래서 노란 꽃 달라, 엘리쉬, 주황색 꽃 달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쿠텀 핑크. 그쵸? 꽃이 지금 이제 하나도 안 피어서 필 거예요. 꽃이 필 때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봄. 노란 꽃인데, 자, 그죠? 15,000원짜리가 12,000원. 자, 나는 식재해달라 그러면 15,000원에 받습니다. 토분에, 저희는 코노피튬 리톱스의 흙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맞아요. 흙을 많이 털지는 않았어요. 자, 요렇게 네 가지 식재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꽃이 축전, 지난번에 행사했었잖아요. 축전꽃이 가장 먼저 피고 지잖아요. 그럼 이 꽃이 핍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피는 꽃이 또 핍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서 가을에는 정말로 봄, 아이고, 봄 아닌데 꽃이 이렇게 많아요. 자, 요 아이들은 제가 종자로 들여온 아이들인데 구경하시고, 자, 축전. 어떻게 해요? 몇 두예요? 어머, 세상에. 3, 4, 12? 3, 4, 12. 12두 이상. 12두 이상 전후됩니다. 자, 축전 6,000원. 축전 꽃은 약간 환타색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환타색 꽃. 환타색. 자, 그래서 제가, 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요렇게, 하나, 둘, 삼두지요? 삼두, 하나에 8,000원씩 24,000원 주고 구매한 축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1년에 3개짜리가 9개 되고, 9개짜리가 18개 되고, 18개짜리가 약 5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50개에서
딱 지나면 요 사이즈. 제가 맞죠? 횟수로 4년 넘었어요. 그래서 3두짜리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빌로붐도 마찬가지, 축전도 마찬가지. 저는 이렇게, 예, 맞아요. 요 사이즈는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저희 창은 44cm짜리 식재합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톱은 멋지죠? 자, 요 아이들은 종자로 들어와서 내년에 배울 것을 약속합니다. 요렇게 네 가지. 자,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주크텀 빌로붐 노랑색, 빌로붐 엘리쉬 주황색, 그 다음에 플라붐 이렇게 해서 식재해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밤에 찍어서 다시 뒤에 해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우비포름에 어떡해요. 야화 밤에 피는 꽃인데 향이 밤에만 나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두 당 2,000원이고 평균 저희가 10두짜리를 15,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두수가 다르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비포름에는 지금은 요게 다 이렇게 뾰족뾰족 하죠? 아이고, 저녁 때 저희가 8시 반에서 9시 정도 퇴근하거든요. 꽃이 어마무시하게 이쁜데 제가 뒤에다 살짝 따로 저녁 때 찍어서 붙여드릴게요. 얼마나 향이 좋고 얼마나. 자, 정말 멋있어요. 밤하늘의 은하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꽃처럼 보이고 향은 기가 막힙니다. 우비포름에 두 당 2,000원이에요. 10두면 2만원인데 제가 10두 전호를 15,000원에 드렸어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저기 미노텀이에요. 아까 핑크꽃이 있었구나. 주크텀의 핑크꽃이었죠? 자, 이 미누텀은 두수가 상당히 많죠? 제가 요 토분도 그렇고 요 분에 식재해서 보내드려요. 대부분 코노나 리톱스를 구매하시면 흙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재해드려요. 그리고 흙은 많이 털지 않고 다음번 분갈이 때 흙을 좀 터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미누텀 핑크꽃 2만원. 괜찮죠? 나는 사각분 달라, 원형 토분 달라 하셔요. 예, 얘는 분포함 가격이에요. 분포함 가격.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미어리를 이렇게 꽃으로 두 가지를 보내드립니다. 미어리 노랑꽃 달라, 미어리 핑크꽃 달라. 그래서 제가 참 공평해요. 미어리는 주황꽃도 있는데 주황색상은 많지 않아요, 수량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1번으로는 노랑꽃이 핍니다. 지고 나면 핑크꽃이 핍니다. 지고 나면 주황꽃이 핍니다. 그러니 3색을 구매하셔도 15,000원씩 45,000원 구매하셔도 어떡해요? 꽃은 이런 거죠. 한꺼번에 피었다 싹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코노피튬 속으로 쏙 빠져서 요즘에 행복합니다. 코노피튬 꽃 때문에 살아요. 자, 어때요? 노랑색, 미어리 중에서 노랑색이 1번 피고, 미어리 중에서 핑크꽃이 2번 피고, 그 다음에 주황색 꽃이 핍니다. 아이고 참, 박사다 박사. 자, 그리고 분에 식재해달라고요? 이렇게 3,000원 더 내야죠. 자, 미어리 노랑꽃 핑크꽃 이렇게. 자, 이 토분은 같은 크기예요. 아까 얘네들하고 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코노피튬 리톱스, 코노피튬은 다 이렇게 그 토분에 식재해서 보내드릴 생각이고,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지금 제가 가장 작은 사이즈. 맞아요. 이렇게 보면 작은 사이즈가 보이셔요? 자, 그 다음에 왕 사이즈. 대중소가 있는데 이렇게 짠짠짠짠짠. 조금만 가봐요. 자, 그래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맞죠? 토분이 이렇게 대중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자, 그래서 토분은 식재하시면 제가 따로 가격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오비포름에 40두짜리 40두짜리가 저희가 8만원에 판매하는데 얘는 분 가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분 포함해서 우비포름에 꽃을요, 예,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작년 겨울에, 어머 세상에, 너 얘는 더스티로즈가 막 뿌리 나서 지금 심으려고 너가 왜 여기 와 있어? 아까 제가 청소하면서 올려놨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놓으세요. 자, 그러면 리톱스, 잠시만요. 리톱스 갈게요. 자, 리톱스는 요즘에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데 오늘은 비가 오는 바람에 꽃이 살짝 들피었나요? 이거 봤어요? 그려요. 자, 리톱스는 아가의 엉덩이 같기도 하고 뇌 구조 같기도 하고 아까 오신 분이 또 뭐라고 했는데 아이고 꽃 좀 봐요. 노란꽃, 하얀꽃, 이렇게 핑크, 살짝 핑크꽃 저는 다 이렇게 키우면 돼요. 제가 작년에 3년차 되는 아이를 요렇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판매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지금 올해 소개를 합니다. 자, 요 아이는 3두 기준으로 다 5,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리톱스 달라 그러면 두 가지 달라, 세 가지 달라 그러면 제가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색상별로. 아우캠피아, 알비니카, 플러그린, 그 다음에 브롬필더, 러블리, 탑레드. 이렇게 해서 다 색감이 있어서 그냥 다른데 이름 없이 그냥 리톱스에서 판매도 저희도 했었죠. 자, 이렇게 리톱스는 정말 이 요즘 꽃 피죠? 3년차 작년에는 꽃대 안 올라오죠. 올해 꽃대가 올라오고 그리고 또 이 리톱스는 1년만 딱 지나면 이렇게 하나에서 두 개가 탈피를 해요. 그리고 사이즈가 이렇게 왕 사이즈로 갑니다. 해마다 크고 해마다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면서 이렇게 사이즈가 왕왕왕왕 커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는 소 그 여물통이 없어요. 제가 그 경기도 광주에 메아리 다육 농장에, 예, 맞아요. 거기는 소 여물통이 막 리톱스를 심어놨잖아요. 우리는 소 여물통이 없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야화 영상 같이 붙여 올려드리고 그리고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제가 심야에 다시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앞에 보신 영상은 낮에 찍었고 심야에는 이런 꽃이 낮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아이고 세상에. 자, 이게 바로 우비포르메이고 야화인데 밤에 핀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아이가 향이 베란다에서 끝내줍니다. 세상에. 우비포르메이고 제가 40두짜리 40두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2,000원씩 하면 2, 4, 8만원이잖아요. 화분은 선물로 드립니다. 우비포름에 40도 이상이 8만원. 어머, 가오, 그래요. 이렇게 큰 거는 필요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10도 이상짜리, 10도만 해도 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15,000원에. 일단 베란다에 한 번만 놔보세요. 낮에는 들락날락 하셔도 꽃이 피지 않고 냄새가 없습니다. 밤에는 세상에 거실까지 그 바람에 흩날리는 향이 끝내줍니다. 자, 우비포름에 야화, 밤에 핀다는 뜻이고 8두 이상을 15,000원. 8두면 16,000원이잖아요. 10두면 2만원입니다. 최소한 제가 8두 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비포름에 다 보셨어요? 제가 세상에 코노피튬 중에서 우비포름에만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멋지고 가장 향이 좋은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자, 미시포르미오공. 어머 세상에, 이름도, 예, 그렇죠? 자, 미시포르미오공. 예, 밤에 피는데 향이 뭐라고 써 있어요? 진하다고 써 있잖아요. 어머, 우비포르미하고 향이 또 틀려요. 약간 꽃이 비교갑니다. 자, 꽃을 보시면 우비포르미는 살짝 아이보리? 아니, 조금 더 노랑이잖아요. 그리고 미시포르미오공은 약간
화이트에 가깝습니다. 꽃이 틀려요. 자, 이 아이는 15,000원인데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수량이 미시포르미오공은, 아, 이름이 어려우면 미시포르미 여기까지만 하셔요. 향이 진한 거 달라. 예예, 15,000원. 자, 요렇게 요렇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비포르메는,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심야에 이렇게 오게 만드는 아이가 바로 우비포르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아이 이 화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유기분 1번에다 식재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유기분 1번에 식재 원함 그러면 18,000원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까 40두가 8만원? 그러면 98,000원 하시면 이렇게 요렇게 배송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그러면 짠짠짠짠짠짠짠. 토분은 제가 그냥 해드려요. 토분 원하시면 아까 사각분처럼 그냥 제가 선물로 해드립니다. 아이고, 미열이 꽃 좀 봐. 한 번 더 보실래요? 노랑색, 핑크색, 그 다음에 주황색, 미어리는 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오늘 또 잠시 외출해서 저녁을 먹고 와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우비포름에 소개해드렸고, 쑥쑥이, 자, 다육이 잘 키우는 집, 쑥쑥이 흙이 좋대요. 코노피티움 리톱스 잘 키우는 집, 흙이 좋답니다. 그래서 흙을 꼭 어디서 사요? 이월랜드에서 흙을 사야지.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이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상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1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에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1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물에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